우리가 학창 시절 한국사를 배우면서 삼국 시대를 접할 때면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 나라와 동시대, 즉 삼국 시대 중반까지 한반도 남부를 근거지로 존재하고 있던 존재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연맹체 국가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가야 연맹입니다. 가야는 각 기록들에 따라 연맹에 속한 국가의 숫자는 천차만별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삼국유사에는 6개, 일본 서기에는 10개,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24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야의 출발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마한, 진한, 변한으로 이어지는 사만 국가에서 그 출발을 찾아볼 수 있으며 마한에서 백제로, 진한에서 신라로 점차 변해왔다면 그 중에서 가장 소국이던 변한은 가야의 역사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가 변한에서 출발했다고는 하나 현재 학계에서는 가야의 출발을 어느 시점에 놓을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변한까지 가야 연맹 안에 포함시켜 구분할 것인지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볼 것인지를 놓고 한창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한에서 백제로, 진한에서 신라로 이어진다고 해놓고 변한은 왜 가야로 이어지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느냐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는 주체적인 기록물의 부재가 가장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가 건국이 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져나간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과오를 기록함으로써 만들어져가는 것이지만 백제와 신라가 자신들 스스로의 역사를 기록했던 반면 가야는 자신들의 역사를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동시대를 보냈던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는 기록물이 적더라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던 반면 가야는 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기타 사료들을 토대로 이렇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야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신화를 많이 다루는 삼국유사와 일본 서기에 의존하고 있고, 고고학 발굴을 통한 연구 데이터를 쌓아 올리는 실정이라 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해석이 왜곡되기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가야는 오늘날 한반도 남부지방의 도시, 읍내 등을 기점으로 성읍 국가들이 모여 만들어진 연맹체 국가이기 때문에 각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위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고향에 자리 잡았던 가야의 역사에 대해서만 부각시키고 연구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으며 객관적 사료가 없는 상태라 약간의 뻥튀기만 가미되어도 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야의 역사가 주목받지 못하는 데에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으니 이게 바로 임나 일본부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로 대변되는 삼국시대 국가들을 보면 나라 이름을 정할 때 저마다의 기원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이름이 선포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야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가야 사람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과 가야 연맹이라는 표현도 후대에 붙여진 명칭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야가 존재할 당시 가야를 부르던 여러 기록물에는 가야의 이름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가야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광개토 대왕릉비와 일본 서기에는 임나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의 기록을 찾아보면 임나에는 총 10개의 가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곳은 모두 자신들이 통치했던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이어진 이 주장은 대한민국과 일본 두 나라의 사학계가 활발한 토론을 통해 임나 일본부설 자체가 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2010년 내렸음에도 아직까지 일본 역사 교과서에는 임나 일본부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0년 두 나라 사학계의 공동 발표로 임나 일본부설에 대한 근거를 모두 폐기하였으나 우경화가 진행되는 일본 내에서는 이 근거도 사실에 기반한 역사적 기록이라고 은근히 말을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나 일본부설이 위험한 이유는 원래부터 일본과 한국은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한민족이라는 인식,
즉 다시 말해 일선 동조론에 의해 일제강점기 시절 자신들의 불법적인 침략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어진 이러한 역사 왜곡을 통해 일본의 이응자만 나와도 개거품을 무는 경우가 많은 데다 워낙 폐쇄적인 환경으로 가야에 대한 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이 가야 연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본 영상에서는 일본에 대한 반일운동을 부추기거나 민족주의 정신을 내세워 국뽕을 채우기 위해 만든 영상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가야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만이라도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더불어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도 지난 백제 파트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두 나라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고 백제와 가야의 관계까지 삼각관계를 생각해보면 임나라는 단어가 가진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야연맹의 맹주였던 금관가야가 임나가야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는 것, 다시 말해 임나라는 것은 순 우리말이기 때문에 임나라는 단어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기존의 가야연맹은 고령가야, 성산가야, 금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대가야로 불리는 육가야 연맹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라 가야 연맹은 6개의 나라가 아닌 더 많은 연맹체 국가들이 모여 이루어진 하나의 제국으로 보는 인식이 많아졌으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야 연맹의 출발점은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라 오늘날 우리에게 총 두 가지의 건국 신화로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학계에서는 가야 연맹이라는 표현보다 가야 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며 가야 연맹에 대한 실체가 종주국, 속국 개념이 아닌 동등한 위치의 여러 국가들이 존재했다고 재해석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여러 나라들 속에서도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본 가야 파트에서는 제국의 개념보다는 연맹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교과서적인 내용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6개의 가야 중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나라로 정말 있었는지조차 의문인 나라입니다. 현재 고령가야가 있던 위치는 경상북도 상주시와 경상남도 진주시 중 어느 한 곳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름처럼 고령이 들어가서 경상북도 고령군에 있는 소국이 아니었나 생각하기도 하지만 고령군은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다만 경상북도 상주시일 경우 삼국사기 서구로전의 기록에 따라 그곳에 존재했던 지난해 한 계열인 사벌국과 동일시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마저도 정확한 기록이 없어 추측만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삼국유사에 상주시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는 진주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고령 가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상북도 성주군 일대에 위치한 성산 가야의 이름은 벽진국이라 불렸으며 현재 우리들에게는 성산 가야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유인 즉슨 신라 경덕왕 시절에 이르러서야 성산 가야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붙었고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성산 가야도 고령 가야와 마찬가지로 기록이 전혀 없어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지리적 특성상 진안과 매우 가까운 위치였던 만큼 가야보다는 진안 연맹의 소국으로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고령 가야와 성산 가야는 가야 연맹의 일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진안 연맹의 소국이라고 추측하는 상태이며 이는 성주군 일대에서 발견된 성산동 고분군이 신라의 무덤 형태를 띠고 있다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성주군 벽진면 인근의 매수동이라는 곳에는 태자 바위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이 태자 바위에 대한 전설, 즉 성산가야 태자 월강의 이야기가 오늘날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일대에 근거지를 두었던 비화가야의 이름은 비지국으로서 일부는 비화가야의 위치가 창녕군이 아닌 경상북도 경주시 인근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비화가야의 이름이 쓰여진 고대 기록들은 저마다 다른 이름을 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국사기에는 비지국, 삼국유사에는 비화가야, 일본 서기에는 비자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삼국유사에 쓰여진 오가야 연맹 중 하나로서 소개되고 있으나 가만히 살펴보면 총 6개의 나라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삼국유사에 인용된 가락국기, 즉 금관가야의 역사가 담긴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기록물 때문이며 이곳에는 금관가야를 포함해 육가야 연맹의 이름을 기록했기 때문에 육가야 연맹이라는 이름이 보편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가락국기뿐만 아니라 본조 사략이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해 오가야 연맹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가락국기에는 소가야가, 본조 사략에는 비과가야가 기록되어 있어 총 육가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해지는 교과서에는 가락국기의 내용만 인용해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라 비화가야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으며 육가야 연맹이 아닌 오가야 연맹이라고 한다면 의아해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삼국사기 권제 1 신라본기 제1 파사 이사금 편을 보면 108년쯤 군대를 파병해 비지국과 다벌국 그리고 초팔국을 정벌해 병합했다고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크게 영향력을 줄 만한 나라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학계에서 고고학 발굴을 통해 드러나는 비화가야의 모습은 1, 2세기에 사라졌다는 기록과는 달리 5, 6세기에도 그 양식이 존재했다고 알려지면서 삼국사기의 기록과는 또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108년의 멸망에 병합시켰다면 그 후부터는 비화가야의 고유 양식, 또는 고유 기록의 개념보다 신라의 그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기 마련임에도 현재 창녕군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을 보면 신라와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라는 개념이 단순히 단일 국가 아래 하나의 체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나 애초에 신라가 출발한 것도 육천부터였고 육부로 바뀌면서 6개의 부족이 모여 건국된 국가라고 기록한 만큼 비화가야도 신라의 소국 또는 연관성이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라면 비화가야는 약소국이라기보다 신라에 오래 붙어있던 소국으로서 나름대로 국력이 존재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만약 신라의 소국이었다면 가야연맹에서는 빠져야 맞는 것이니만큼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금관가야는 오늘날의 경상남도 김해시를 근거지로 삼는 가야 연맹의 맹주이자 실세로서 대가야와 함께 가야 연맹의 양대 축을 이루는 고대 국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가락국으로 불리지만 보통 가야를 생각하면 이 금관가야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가야의 역사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면 전기 역사에서의 가야는 금관가야, 후기 역사에서의 가야는 대가야를 뜻하기도 하나 확정적 표현은 아니고 그냥 구분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앞선 1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본의 임나, 일본부설과도 연관이 있는 임나라는 지역은 이 금관가야를 뜻하며 고구려 광개토 대학릉비에는 임나가라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임나 일본부설은 일제강점기 시절의 일선 동조론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 현대에는 이에 대해 많은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는 철저하게 분리된 상태에서의 접근법을 통해 보다 올바르게 임나의 어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삼국유사 권 제2 기 가락국기의 기록을 보면 가야가 세워진 건국 신화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둔 것을 볼수 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 잠시 풀어보고자 합니다. 서기 42년 경상남도 김해시 일대는 천지가 개벽한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이때 9명의 촌장이 함께 마을을 다스리니 사람들은 이 마을을 가리켜
가락구촌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락구촌을 다스리는 9명의 촌장들, 즉 구간이라 불리는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천간, 신천간, 오천간, 신귀간은 백성들과 함께 가락구촌에서 밭을 갈아 곡식을 마련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가락구촌 뒷산에는 영험한 기운을 담고 있는 구지라는 봉우리가 있었고, 그곳 정상에는 거북이 등껍질같이 생긴 돌무덤이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구촌 사람들과 구간은 소리를 쫓아 돌무덤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마침 도착한 돌무덤에서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맑고 청아한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 목소리가 구촌 사람들을 부르며 말하길, 보소, 여도 사람이 있는겨. 우리 9간하고 마을 주민들 있는데요. 여는 어댑니까? 구지락합니다. 아, 얼마 전에 하늘신이 말하길 이곳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카대요. 대신에 님들이 노래 한 소절 불러줘야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산봉우리에 있는 꼭대기 흙을 파면서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라고 춤추면서 불러주면 된다 아이요. 이때 구촌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구지가이며, 이 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에 겨운 노랫소리가 얼마쯤 흘렀을까? 자줏빛 줄기가 하늘에서 내리쬐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압을 발견하곤 뚜껑을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알 6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금압을 챙겨 마을로 내려온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다시 모여 뚜껑을 열어보았고, 상자 안에 6명의 아이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곤 이들을 꺼내 극진히 보살피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며칠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은 건장한 성인으로 훌쩍 자랐으며, 얼굴은 용처럼 생기고 풍채가 위엄히 있었으니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범상치 않음을 직감하곤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장성한 아이들이 각기 5개의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각기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으나, 단 한 명의 아이만이 그곳에 남아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처음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수로라고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수로가 가락구촌에 새롭게 나라를 건국하며 신왕조의 출발을 선포하니, 그곳이 바로 금관국, 즉 금관가야였습니다. 아무튼 금관가야의 전성기 시절에 대해 삼국유사는 낙동강부터 남해바다, 그리고 지리산과 가야산까지 영토가 매우 넓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낙동강에 기대어 물길이 크게 융성했고, 외나라를 비롯해 이웃 국가들과 수많은 무역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을 경계로 신라와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사이이다 보니 다소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표적으로 금관 가야의 수로왕이 신라와 벌인 전쟁들이었습니다. 신라 탈해왕, 파사왕, 지마왕과 수십 년에 걸쳐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전투를 벌이면서 금관 가야의 명성을 드높이기도 했으나, 때마침 포상 8국의 난으로 여러 소국들에게 공격당하면서 숙적이었던 신라에게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수로왕은 역대 고대 국가의 국왕들처럼 기록이 전무한 상태라 그의 출생연도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으며, 서기 42년에 태어나 199년 사망했다는 기록만 놓고 본다면 그가 죽었을 때의 나이는 158세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지봉 건국 설화에 따라 태어나고 곧바로 어른이 되어 금관 가야를 세웠으니 한 살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재위기간만 157년에 달하기 때문에 역사상 이런 기록을 가진 국왕이 또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수많은 위기에서도 굳건하게 맹주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금관 가야였으나, 광개토 대왕의 남진 정책으로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후반기 대가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금관 가야도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신라 버풍왕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해 줄곧 연패하였으며,
이후 점점 국력이 쇠퇴하던 금강가야는 자연스레 신라에 흡수되면서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소가야는 변환이 위치했던 가야 연맹의 한 축으로서 그 영향력은 매우 낮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소국이었습니다. 소가야가 위치한 곳은 지금의 경상남도 고성군 인근이며 성읍 국가로서 인지도를 비롯해 국력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하며 주로 해상을 통해 상업을 주업으로 삼았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소가야의 본래 명칭은 고자국으로 왕이 고자였기 때문이라는 고자국의 고자는 정말 국왕이 고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은 게 아니라 우리말 고를 한자로 적어 음차하면 고라고 부르기 때문이고 자는 신라 경덕왕 때 성이라는 뜻으로 바꾸면서 그 지역이 고성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경상남도 고성군에 자리한 송악동 고분군을 들 수 있으며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토대로 소가야 국왕들의 무덤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정확히 소가야가 위치한 지역이 고성 어디쯤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가야의 경우 경상북도 고령군 일대에 터를 잡았던 가야 후반기 맹주 대가야와 국가 명칭이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학계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가야를 건국한 말로왕은 구지봉에서 태어난 6명의 아이들 중 하나였으며 이후 장성의 고성으로 넘어와 소가야를 세우고 고성 김씨의 시조가 됩니다. 소가야는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반부에 건국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망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만큼 소국이었지만 의외로 가장 먼 변방에 위치하고 있어 대략 6세기까지는 그 명맥이 이어진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소가야의 역사를 이어온 왕은 대략 9명 정도로 볼 수 있으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기록된 왕이 아닌 데다 대부분 고성 김씨 족보에만 기록된 국왕이기 때문에 크게 신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앞선 금강가야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포상 8국의 난이 일어났을 때 한 축으로서 금강가야를 공격한 일원이기도 했는데 신라가 개입하며 연합군이 대패하였음에도 소가야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이후 5세기에 접어들 무렵부터 인접해 있는 진주와 함양 등을 비롯해 호남 지역까지 세력권을 넓혔고 대마도 외나라와 교류하며 영향력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시기부터 대가야가 본격적으로 세력이 팽창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소가야의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고 근근히 원래의 모습대로 생명력을 이어가다 대가야가 멸망하는 시점인 6세기 중엽 덩달아 멸망하게 됩니다. 아라가야는 경상남도 함안군 일대에 터를 잡고 번성했던 가야 연맹의 일원으로서 알라국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보통 가야 연맹의 맹주를 따진다면 전반기 금강가야, 후반기 대가야를 꼽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금 더 확대하면 아라가야까지 추가해 가야 연맹 3대장으로 꼽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나라에 비해 국력은 다소 뒤처지지만 가야 연맹에 속해 있는 약소국들은 아라가야를 많이 따르기도 했던 데다 한반도에서 삼국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며 가야 지방을 쑥대밭으로 만들 때도 굳건하게 살아남은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일본 서기의 기록에 따라 임나, 즉 가야 연맹에 속해 있는 대부분 국가들이 아라가야를 형처럼 따르며 좋아했다는 것으로 보아 아라가야의 국력이 금강가야와 대가야 못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해줄 만한 기록이나 유물들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지 않아 정말 아라가야가 가야 연맹 3대장으로서 이름을 날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이고 현재까지도 계속 연구 중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현재 경남 함안군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아라가야 국왕들의 무덤이라 추정하는 마리산 고분군의 발견으로 아라가야 일대가 이곳을 기반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는 게 전부인 상황입니다. 여담으로 마리산 고분군은 대가야 지산동 고분군, 금강가야 대성동 고분군 등과 함께 가야 연맹의 연구에 큰 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시도하고 있는
고분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6세기에 접어들자 신라의 위협으로 인해 대가야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때 대가야는 삭태를 극복하고자 신라와 동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가야의 대외 정책에 불만을 품은 가야 연맹의 기타 소국들이 아라가야를 따르면서 신라에 대항하기 시작했고, 대가야가 신라에 맥을 못 추며 저자세로 설설 기기만 할 때면 아라가야가 큰 소리를 내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야 연맹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삼국의 국력을 쫓아가는 것도 버거운 상태였는데, 무엇보다 고구려의 힘이 막강해지자 백제와 신라는 낮에 동맹을 맺어 고구려에게 대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제와 신라가 겉으로는 화친을 맺고 동맹 관계를 형성했음에도 안에서는 누가 먼저 가야 지방을 차지할지를 놓고 암암리에 다투기 바빴으니 신라에 붙어버린 대가야를 제외한 나머지 연맹들은 이를 타개할 방책을 고심하게 됩니다. 백제도 마찬가지로 대가야가 신라 쪽에 붙는 분위기이니 아라가야를 비롯한 나머지 연맹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자 아라가야 역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구려에 비밀리 사신을 보내어 백제 공격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고구려 역시 낮의 동맹이 강화되길 원치 않았던 데다 백제와 신라의 힘이 커질수록 자신들의 후방이 위협받을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고구려는 곧바로 군사를 동원해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하니 이게 바로 독성산성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낮의 연합군의 철벽방어로 고구려는 크게 패하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으며, 이때 사로잡은 고구려군의 포로가 아라가야의 개입에 대해 백제에게 실토함에 따라 백제는 아라가야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아라가야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백제의 노력으로 아라가야를 비롯해 아라가야를 따르던 소국들은 점점 백제에 흡수되고 있었지만, 낮의 동맹이 깨지며 발생한 관산성 전투를 통해 국력이 약해진 백제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제의 힘이 약해질수록 반대급부로 신라의 힘이 강성해지는 것을 의미했으니, 마침내 신라는 대가야를 비롯해 아라가야 그리고 아라가야를 따르던 대부분의 가야 연맹들을 자신들의 세력으로 편입시키며 가야 연맹도 그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대가야는 오늘날의 경상북도 고령군에 위치한 가야 연맹의 실질적 맹주로서, 가야 역사 전반기의 맹주가 금간 가야였다면 후반기는 대가야라고 해도 좋을 만큼 매우 강성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대가야의 실제 이름은 반파국으로, 기원전 2세기경에 등장한 금간 가야보다 조금은 늦은 1세기 무렵 등장했지만, 오히려 가야 연맹에서 대가야의 영향력은 금간 가야를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대가야의 출발은 다른 여타 소국들처럼 볼품이 없었지만, 5세기에 접어드는 시점부터 금간 가야의 몰락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그 기세를 몰아 맹주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으나 전성기는 매우 짧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연맹국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서 성장한 것과는 달리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만약 한 단계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 기존의 역사는 삼국시대가 아닌 사국시대라고 불러야 했을 것입니다. 당시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은 지속적인 남진 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기타 여러 국가들을 속국화시키는 데에 주력하고자 했으며, 이때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은 당연 백제와 신라였습니다. 하지만 금관가야 역시 이 바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국력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전쟁의 여파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대가야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가야 연맹, 특히 대가야의 지리적 위치는 상대적으로 경상북도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발굴되는 가야 유물들이 전남 동부지방에서도 대거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영향력은 상상 이상으로 넓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남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삼국유사에는 금간 가야를 건국한 김수로 왕과
대가야를 건국한 이진아 씨의 건국 설화를 담고 있는데, 앞선 금강가야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삼국유사의 기록대로라면 이진아 씨도 구지봉 설화에서 나오는 6명의 어린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중동궁 여지 승남에 기록된 이들의 건국 설화에는 완전히 다른 건국 설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가야산의 산신인 정견모주가 하늘신 이비가와 혼인해 아이를 낳았다는 것. 그리고 이 아이들이 바로 첫 번째는 이진아 씨, 두 번째는 김수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두 아들들 중 이진아 씨는 대가야를 건국했고, 동생 김수로는 금간가야를 건국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삼국유사 기록은 김수로가 형인 반면 신중동궁 여지승남은 이진아 씨가 형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정견모주가 가야산의 산신이었던 만큼 현재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산에 있는 해인사를 방문하면 정견모주의 초상화를 볼 수 있으니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아무튼 낮의 동맹이 성사되고 백제와 신라가 연합하는 시점부터 대가야의 영향력은 예전만 못했으며, 특히 백제 무령왕 치세기부터 직간접적인 공격으로 대가야의 영토는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대부분 대가야는 자신들의 영토였던 전남 동부지방을 백제에게 빼앗기자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외나라에 협력 요청을 하여 이를 막아내고자 했고, 이때 하동에서 벌어진 전투는 백제와 대가야의 남해 재해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백제가 대가야에 맞서 우세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북쪽에서는 고구려가 지속적으로 백제를 공격하며 압박함에 따라 백제 역시 대가야 영토만 노리고서 북방을 벌여둘 수 없었으니 대가야 입장에서는 잠시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가야는 이러한 백제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해 신라와 손을 잡기 시작했으니, 6세기쯤 대가야는 신라와 정략 결혼을 성사시키는 등 동맹 관계를 이끌어내려 무던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신라 버풍왕은 대가야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먼저 손을 내민 대가야의 제안을 뿌리칠 이유가 없었고, 서로의 이해 관계에 따라 두 나라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가야는 신라와의 동맹 관계를 성사시킨 이후 가야 연맹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상실되어 갔는데, 그 이유인 즉슨 가야 연맹에 속한 기타 소국들에게도 신라에게 적극 협조하길 권장했다는 것입니다. 가야 연맹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자기 살 길만 급급해야 하는 대가야의 모습을 본 여러 소국들은 이러한 대가야의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각 연맹들이 점점 대가야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신라는 이 사태를 핑계로 금간 가야를 비롯해 가야 연맹 일부를 침공함으로써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편입시키기에 이르렀고, 대가야는 이번에 다시 백제와의 관계 회복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제 역시 신라의 성장을 견제함과 동시에 가야 연맹의 영토에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기 때문에 대가야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대가야는 점점 백제의 속국으로 몰락하는 신세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백제와 신라가 맺은 낮의 동맹이 깨지자 이 여파는 대가야에도 미치게 되는데, 백제가 무리하게 신라를 공격하다 개박살나며 백제 성왕이 전사하게 되니 이게 바로 관산성 전투였습니다. 관산성 전투에 백제군을 도와 참전한 가야 연맹 역시 큰 타격을 받고 패배하면서, 이 전투 직후부터 신라의 힘은 점점 거대해져가는 반면 백제는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점부터 가야 연맹의 뒤를 돌봐줄 나라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가야는 이 시기부터 가야 연맹의 수국들이 하나둘씩 신라의 공격에 병합되기 시작하자 점점 고립되어 갔으며, 마침내 562년 진흥왕은 군사를 일으켜 대대적으로 대가야를 공격. 그렇게 대가야를 비롯한 모든 가야 연맹이 멸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5분 순삭 한국사 채널 운영자 알고TV입니다. 총 5부작으로 제작된 가야 연맹의 이야기가 종료되었습니다. 가야 연맹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 나라들보다 더 없을 정도로 기존의 국왕들 중심으로 제작한 영상과는 다르게 각 나라별로 최대한 압축해서 제작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시대순에 맞추어 제작하고자 제외시킨 이야기도 덜어있는 점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우상국과 탐나국에 대한 이야기이며 앞으로 제작될 영상부터 당분간은 번외편 형식의 영상들만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